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지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카구마지 차를 운전하는 분이라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놓고 주차를 하신 경험이 누구든 있을 겁니다. 이 전화번호는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전화번호를 수집해서 광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번화가에 주차를 했을 때는 또 이 번호를 수집해서 대리운전 광고 번호나 스팸성 문자가 많이 오게 됩니다. 또 여성이 운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동차에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남겨져 있는 연락처를 습득해서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휴대전화 번호는 연락처에 등록만 하더라도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나 이름 등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심번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SK텔레콤 기준입니다. SK텔레콤 부가 서비스에 T안심콜 라이트라는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부가 서비스를 사용하면 내가 사용하는 010 번호가 아닌 050 번호를 새로 만들어줍니다. 뒷번호 네 자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고, 가운데 번호는 여러 개 만들어진 후보 중에서 골라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T안심콜 라이트에서는 안심번호가 한 개가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안심번호를 내 차의 주차 연락처로 쓰면 내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는 노출하지 않고 안심번호가 노출되기 때문에 스팸 문자가 오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이 노출되거나 내 실명이 노출되는 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연락은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차하다가 내 차를 부딪힌 경우에도 연락을 받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T안심콜 라이트는 하나의 안심번호가 발급이 되는 부가 서비스로 원료금은 부가세 포함 1,100원입니다. 하루만 쓰고 해지하는 경우에는 하루치, 이틀만 쓰고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틀치의 일할 요금이 과금됩니다. 이 안심번호를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써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월 한 번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차 번호를 한번 바꿔놨는데 바꾼 번호로 또 연락이 계속 온다 그러면 다음 달에 번호를 또 바꿀 수 있고, 안심번호로 바꾸고 나니 스팸 전화가 안 오고 개인적인 연락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새로운 안심번호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안심번호는 단순히 주차 연락처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택배, 음식 배달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월 1,100원으로 내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만약에 내가 안심번호를 한번 써보니까 너무 좋다, 나는 주차 따로, 쇼핑몰 따로, 홈페이지 따로 쓰고 싶다, 그럼 안심번호가 3개가 필요합니다. T안심콜 라이트는 안심번호가 1개를 주기 때문에 3가지 안심번호를 쓰고 싶은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부가 서비스입니다. 이런 분은 T안심콜 라이트가 아니라 T안심콜 부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T안심콜 부가 서비스는 안심번호를 3개 제공해주고 월 요금은 2,200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를 쓰고 해지하면 하루 요금이, 이틀 쓰고 해지하면 이틀 요금이 부과되는 부가 서비스입니다. 내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안심번호를 제공해주는 T안심콜, T안심콜 라이트에 대한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월 1,100원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스팸 전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차 연락처 수집을 통한 광고 문자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으신 분은 사용해 볼 만한 부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스팸 문자로 고민 중이라면 안심번호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